접속사 주어 동사 절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단어 공부한 날이죠. 오늘은 단어 공부한 날인데, 오늘은 이제 의복 옷하고 관련된 단어 4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단어는 단어인데 이제 의류 클로스랑 이제 의류랑 관련된 옷을 배울 거거든요. 선생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단어를 외울 때는 일단 예문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같은 테마 키워드를 공통된 테마를 연관된 단어들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당분간은 이제 옷하고 관련된 단어 같이 공부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유니폼. 유니폼은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많이 쓰죠. 유니폼, 제복. 그래서 학교 교복은 이제 스쿨 유니폼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유니폼 제복.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마이클 조던 did not negotiate his contract and design his uniform. 마이클 조던은 그 컨트랙트, 여기서 컨트랙트는 이제 계약에 negotiate가 이제 협상하다. negotiate. 그래서 그의 계약을 협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유니폼을 디자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didn't가 일반 동사 부정일 때 과거니까 don't잖아요. don't인데 과거니까 didn't. 협상 안 하고 디자인 안 하고. 그래서 병렬 구조. 여기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여기 didn't에 걸려서.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커스튬. 커스튬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의상, 복장.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많이 쓰죠? 클로시스. 옷. 그 다음에 분장. 분장이라는 뜻으로도 써요. 커스튬. 그래서 예문을 보면, On Halloween, Halloween Day 때, children in colorful costumes visit houses for candy.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냐? 화려한 복장, 화려한 분장. 여기서는 할로윈이니까 분장이 더 자연스럽겠다. 그쵸? 그래서 화려한 분장을 한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집에 방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 때 이제 미국 문화 풍습이잖아요. 그 귀신같이 이제 귀신이나 그런 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장, 화려하게 이제 분장해가지고 집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탕 받으러 다니고, 그게 그 미국의 이제 전통이죠. 그래서 커스튬 하면은 의상, 복장, 그 다음에 분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펄스. 펄스는 핸드백, 지갑. 이제 핸드백은 핸드백인데 이제 약간 그 어깨 끈이 없는 핸드백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 손지갑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펄스라고 그래요. 지갑.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put her passport in her purse so that she wouldn't forget where it was. 그녀는 패스포트가 이제 중요한 단어죠. 여권을 그의 지갑에다가 넣었다. put은 넣다인데 put 3단 변화 똑같아요. 원형도 현재형도 put, 과거형도 put, 과거분사도 put. 여기서 put은 과거겠죠. 넣었다. 여권을 뭐하기 위해서 so that, 이렇게 so that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so that. 그래서 그녀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잊어버리냐? where it was. 간접 부분문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이죠. 간접 부분문. 그래서 간접 부분문은 순서가 중요하죠. 의문사. 의문사 먼저 써.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 where it was. 그렇죠? 그 다음에 참고로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so that이 이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so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너무
너무 뭐뭐해서 뒤에 있는 거 하다 이렇게. 그래서 so that, so that 이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위에 있는 거는 떨어져 있는 거는 너무 뭐뭐해서 뒤에 있는 거 하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뒤에 있는 거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단어 wallet. wallet은 이제 지갑. 지갑인데 이제 주로 이제 지폐 넣는 지갑 있죠. 벌려가지고 종이 지폐 넣는 그런 지갑을 얘기해요. 그래서 frightened. He handed over a wallet and got out of the car.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인데 과거 분사 구문이야. 지금 여기 보면 frightened. frightened까지가 이제 놀래키다거든요. 누구누구 이렇게 놀래키는 거. 근데 뒤에 주어 입장에서 he 입장에서는 놀램을 받아. 그러니까 과거 분사 쓴 거예요. frightened. 그래서 놀람을 다 받아서 그는 핸드오버. 핸드오버는 이제 건네다. 핸드오버 건네다. 지갑을 건넸다. 그리고 got out of. get out of가 어디 어디에서 내리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에서 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핸드오버는 건네다고. 이거를 이제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 있는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놀랬기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써야 돼. as 뭐 because를 써도 상관없죠. as 그다음 주어는 똑같이 써줘. he 그다음에 놀람을 받은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더하기 pp인데 뒤에 과거기 때문에 그 맞춰줘야죠. 시제를. 그래서 was. 그 다음에 과거분사 똑같이 써주면 돼. frightened.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주저로 똑같이 he handed over.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분사 구문이 써있을 때 접속사 주어 동사 절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분사 구문은 나중에 또 선생님이랑 같이 영문법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고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바꿀 때는 참고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접속사 지우고 뒤에 주절하고 주절 주어가 똑같으니까 주어도 지우고, 그 다음에 was frightened인데 was의 동사 원형이 뭐예요? be죠. be에다가 비동사에다가 이제 ing 붙여가지고 being frightened 이렇게 써도 돼. being frightened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being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기 frightened 앞에 being, 이게 지금 being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being이 이 being이 생략됐다. 그래서 being frightened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주저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건 과거분사 구문이다. 자, 오늘 오다고 관련된 단어 어휘 4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자, 모두 안녕.